여러분, 사람은 어디서 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까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긴 하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날까요? 사진을 보면 이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만일에 팔다리가 만일에 없어졌다거나 또는 얼굴이 뭐 완전히 뭐 성형할 수도 있고 또 뭐 사고로도 완전히 얼굴이 다 변했다든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습이 다 변했으면은 또 외모뿐 아니고도요 어떤 치매나 병으로 자기의 기억이나 습득한 지식을 다 상실해 버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런 분들도 자존심도 있고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영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영.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 후에도 나를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이 육체를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영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에서 느낍니다. 오늘 부활의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이 영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아이는 세상에 어떤 곳인지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뱃속에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마 몸을 떠나서 세상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이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빠져나갑니다. 그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빠져나가는 거야. 누구나 다 빠져나가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를 육신의 때 그리고 그 이유를 영혼의 때 이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때라고 하는 시기에 있고 영혼의 때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밀려서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못하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성경은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 육신의 때는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채 아무 준비도 없이 때가 돼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절기는 영의 이야기 그리고 육체의 죽음과 연결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게바에게 베드로죠 보이셨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셨다 이 말은요 주체 측에서 나타나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감각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계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이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무조건 다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 누구나 사람에게는 다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적은 이 책을 보니까요 이 부활이 한마디로 천차만별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천차만별의 부활. 천차만별의 부활.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불신자건 믿는 자건 다 다르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더 나은 부활, 천차만별의 부활이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서 살았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그 라이프에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절기로서 부활절을 지내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천차만별의 부활에서 내가 부활할 때 더 나은 부활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놓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권능이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오늘 예배와 오늘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네. 아멘이죠. 네. 자, 어떻게 천차만별로 부활하느냐. 그냥 크게만 보더라도요. 성경에는요. 우선 육체가 죽은 후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영이 됐잖아요. 이 영체가 사는 장소가 달라요. 크게는 성경은 셋으로 나눠지죠. 불못, 에루살렘 성 밖, 다음에 성 안. 크게 세 구역이에요. 우리는 불못은 안 가죠. 성 밖, 성 안. 그 다음에 서로 영광이 서로 다르고 상급이 다르대요. 기업이 다르대요. 기업. 우리가 생각하면 비즈니스예요. 쫙이 다른 거예요. 열 골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다섯 골 받는 사람, 권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누림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뭔지 크게 사는 곳, 영광, 상급, 기업, 누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르게 우리가 부활한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르잖아요. 큰 구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큰 구분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천차만별로 부활하여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이 나에게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서도 이 땅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신앙을 내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이 땅에서의 승리의 무기예요. 승리의 무기. 자,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 이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관을 바꿨다는 것이죠. 부활을 목표로, 또 부활의 권능을 목표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 입고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부활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 지금 갖지 못하면 부활의 권능도 역시 내 것이 되지 못하고요. 우리가 이 부활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을 끝내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더 나은 부활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날이 꼭 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의 원래 이름은요. Feast of First Fruit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이다. 그런 것이죠. 자, 카톨릭에 의해서 그냥 이스터가 되었지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롤스데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했고요.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교회의 리더는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를 하나 더 뽑을 때도 부활의 증인된 사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도 갖고 있는 사람. 하여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 믿음의 이 측정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던 7대 절기의 세 번째 절기예요, 여러분. 이 7대 절기는요. 한번 PPT 잠깐 봐주실래요?
절기라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태어났다 그러면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가듯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순서예요. 저기에 녹색으로 한 거가 이제 7대 절기인데요. 이름인데 한번 이 쭉 읽어보시기,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것이요, 구원 역사예요.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인데,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초실절은 언제 있습니까? 부활절이 초실절이 세 번째 절기입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해주시고, 이것은 그림자였어요. 실상은 그로부터 1500년 뒤에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장사진에서 무덤 속에 있었고요. 초실절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있었던 초실절이 1500년 뒤에 부활절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았다. 초실절, 그럼 부활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예요. 첫 열매, 당시에는 이제 보리가 이렇게 봄에 하니까 한국에서도 보리, 보리고개 그런 것처럼 봄에 보리 농사, 이제 가을에 되면 밀과 포도와 여러 가지 곡물을 재배하는데 보리 첫 보리 이삭을 어쨌든 첫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은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림자였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은 것이 실체였어요. 자, 무교절은 무덤 속, 어저께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 무덤 속에 계셨잖아요. 그것이 실체죠. 그러면 무덤 속에 계신 무교절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있어야 오늘 초실절이 있으니까. 무교절은요, 무덤 속에 무덤 속. 그냥 날수로 해서 금토일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면 되는데 죽으신 후에 왜 또 무덤 속에서 견뎌셔야 되지? 3일을 왜 있으셔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순종의 본이었던 노아도요, 홍수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다 지었잖아요, 방주. 그 다음에 방주 속에 갇혀서 배 안에서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홍수 중에 배 안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가는 쓰리데이가 3일 똑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너그러져 있었던 기간이 있죠. 요 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나도 아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망이 안 보여. 무덤 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이런 기간에 넣어두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기간일까요, 여러분? 자, 무교절의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하여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일,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무덤 속에다가 나를 넣어둔다니까요. 무덤 속에 있는 거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육의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 그 사람 무덤 속에 넣을 때 뭐를 하죠? 수의를 입어요. 수의. 시체를 싸는 옷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수의를 입고 들어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수의를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하여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다가 넣으셨습니다. 자, 무덤 속에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옷을 입고 나오셨을까요? 안 입고 나오셨을까요? 그 옷 놓고 나오셨다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머리를 쌌던 세마포 수건도 그대로 있고 옷을 다 벗어놓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 속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의를 벗어놓고 나온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속옷과 겉옷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은 자르지 않고 통째로 두 사람한테 줬고, 그리고 겉옷은 넷으로 잘라서
가지게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옷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요. 옷이 재산이에요. 큰 재산. 그래서 십자가 처형, 죄수를 처형하면 그 옷을 가져서 가져가는 거가 그냥 사이드 이펙트였다라고 해요. 그들의 수입이죠, 수입. 그런데 예수님의 옷의 겉옷이 넷으로 잘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 온 세계로 이제 그 예수님의 옷이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속옷, 통으로 짠 속옷은 두 명, 둘은 항상 증인의 수저거든요. 이 속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 여러분, 이것이 세마포, 이 깨끗한 이 옷이 우리가 결혼의 측에서는 우리가 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복이 없으면 우리가 결혼식장에 갔다가 다 쫓겨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수의를 죽는데 수의를 입고 들어가는데 이 수의는 어떤 옷일까? 두 말할 것 없이 죽음, 사람의 시체를 싸는 옷이야. 그러니까 죽음이 그대로 번져가는 거야. 죽음의 모든 그 그림자와 냄새와 죽음에 관련된 사망 권세가 다 들어있는 게 이 수의예요, 수의. 자, 이 수의를 내가 깨끗이 벗어야지 돼. 벗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깨끗이 이 수의를 벗어놓고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말입니다. 이 이제 옷을 나오는 것에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흰 옷을 입었다. 또 그 흰 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사망 권세와 관련된 것을 다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기간이에요. 완전하게 완전히 제로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만드는 일을 이제 이 하는 거가 이 무덤 속에서 이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옷, 그래서 내 옷을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내 옷을 완전히 다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고. 이제 그래야 우리가 이제 초실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옷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아까 같이 아 죽음의 냄새가 막 밴 내 옷이니까 뭐 자기의 행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겠지, 옷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옷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옷을 언제부터 입었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범죄한 다음에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는 부끄러운 부분을 감췄다, 이 말은 온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어. 내가 더 온전해지고 싶어서 다음에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아 요즘 옷 입는 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날 조금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사 입고, 아니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옷을 우리가 이렇게 픽업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옷은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한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옷을 벗어, 옷이니까 이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 새 에루살렘성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거기가 첫도 발견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길갈의 이름이 뭐냐면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거예요. 돌 무덤이 지금 굴러가야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수치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갖고 있지요. 창피한 거야, 창피해. shame이죠, shame.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shame.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 얘기하고 싶지 않아, 창피해. 자식이 shame이고, 학력이 shame이고, 또 현재 병들어 있는 내 모습도 shame이고, 여러 가지 수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 shame이 있는데 이 shame이 어떻게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쉐임을 온전하게 해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내가 그 쉐임을 넘어갈 만큼 믿음이 커져야 된다. 뭘로 넘어가요? 회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쉐임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의 상징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 내 연구를 만져봐. 그 쇠임의 현장을 보여주잖아. 감추지 않고.
그래서 내 쉐임의 그 부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도 내가 아직도 뭔가가 창피해, 창피하다고 하면은 육으로 창피한데요. 영으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아직 영이 더 커야 되겠다. 네 영이 성장해야 되겠다. 응.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영이 창피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벌거벗고 있는 거야 지금. 거꾸로인 거야. 거꾸로.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응. 이게 옷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 아직도 내가 나한테 갖추고 싶은 거 내놓고 싶지 않아?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와? 응. 그것 때문에 사람 못 만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요. 응. 내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아직 내가 의식이 있을 동안에 힘이 그래도 남아있을 동안에 믿음을 키워서 바로 이 영원한 이 부활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수위를 이 다 벗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흰 옷을 입는 것이고, 예복을 입는 것이고, 예수를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요것이 이제 바로 이 무덤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어디까지 우리를 회개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이 무덤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사망이 꽉꽉 막혔을 때는 내 창피한 그 부분을 붙잡고 요게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야, 결국은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 그거가 어디까지가 내 모습을 보면은 이게 회개가 그러면 다 된 거야. 첫 번째의 죄는 내 죄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죄예요. 내 죄. 그 다음이 조상죄죠. 조상죄 털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죄를 다 털고 나면 내 밑바닥에 뭐가 남는다 그랬죠? 원죄가 남는다 그랬죠. 내 원죄를 내가 보는 거야. 봐. 응. 내 원죄를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못해서부터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거야. 모든 믿음의 선조들, 뭐, 마틴 루터라든가, 이 기독교 역사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바닥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nothing. 나라고 하는 존재가 nothing이고, 거기에는 원죄와 원죄의 일곱 가지 성향만이 그냥 있는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되면 이제 그게 부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잠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는, 어린 양이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뭐 때문에 죽었냐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뭐를 죽이신다고 그랬죠? 장자를 죽인다는 거야, 전부 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자는, 이 피를 바른 게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이 장자가 죽는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왜 장자를 죽는다고 그랬죠? 왜 장자를 죽인다고 그랬죠? 장자. 왜 장자가 왜 문제야? 장자라는 게 뭐죠? 장자가 왜 문제야? 그러면 장자의 족보를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이 아담이 뭐가 있었습니까? 원죄,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장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계승된다. 그 집을 계승하는 게 장자거든요. 계승, 씨, 유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 이제 그 아담 밑에 아벨, 셋, 에노스, 아브라함 쭉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야. 쭉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씨기 때문에 계승되기 때문에 원죄가 계승돼요 안 돼요? 계승된다고 다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를 죽이려고 하면 요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그 장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 우리의 그냥 가야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든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죠.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어린 양, 당시에는 어린 양이 죽었고 실체로서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원죄를 덮었다. 원죄도 덮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못을 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의해서 덮여지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원죄는 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도덕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이걸 할 수가 도를 이 원죄를 덮을 수가 없거든. 하나님에만이 이것을 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덮여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원죄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내가 이제 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원죄를 보는 데까지 다 회개가 차서 원죄를 봤잖아. 내 원죄, 내 꼬라지를 딱 봤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꼬라지를 누가 또 덮어요? 예수님이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론이 되는 초실절의 규례가 있어요. 그 아까 읽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이 이제 초실절의 규례인데, 초실절에는 초실절을 맞으면 당시의 성령으로 보면 1월 14일, 15일, 16일, 17일 쭈르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첫 이삭 한 단, 봄에 보리 농사였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초실절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주의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실절 규례의 맨 끝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그 예물, 자, 보리 이삭 한 단 가져가는 거야. 첫 번째 농사진 거.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래요. 이것이 영영한 구례라. 그 보리로 떡을 만들었어. 보리떡 그거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되고 보리 볶아서 먹어도 안 돼. 생이삭을 뜯어 먹어도 안 돼. 절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지 말고서 바로 이 첫 하느님 앞에로 그 보리 이삭 한 단을 그냥 갖다 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무슨 말일까? 이것이 역시 또 1500년 뒤로 흘러서 실체에서 보니까 이것을 증거해 주는 거가 우절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마리아가요. 예수님 그 열두 제자도 아직 안 나왔는데 마리아가 이 안식일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손을 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왜 손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막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내 손도 만져봐라 막 그랬는데 왜 이 마리아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있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고 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예요. 이 말에는 뭐냐면 여기저기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손을 못 댄 거예요. 이 예수님은 뭐예요? 온전하게 죄를 다 씻은 거예요. 완전하게 원죄, 조상죄, 자범죄, 내가 지은 죄, 그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저주, 원죄까지 다 100% 퓨어. 여기 아무리 일곱 귀신이 나간 마리아라 할지라도요 손을 대면은 벌써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게 이 죄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짊어 없어졌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사님 앞에 도장을 찍고 오케이 모든 인류의 죄를 네가 다 속했다. 다 덮여졌다. 확인 도장을 받으시고 이제 다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초실절에 이 가장 중요한 초실절에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바로 이렇게 초실절의 규례에서 이런 것을 먹지 말아라 했더니 정말 마리아가 손을 못 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마리아한테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손을 못 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조상죄, 내죄, 저주. 모든 사망 권세가 100%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는 거예요. 초실전에 가장 중요해요. 오늘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알아둘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죄의 저주 다 끝내셨어요. 다 끝냈는데 여기에 초실절에 단을 드릴 때 보니까 이 단을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흔든다 흔들어 이 이삭을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 받으러 이 흔든다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요 깨운다예요 깨운다 흔든다 이것을 깨워드린다 이게 뭐예요 깨운다 바로 그러면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다음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뭘로 오셨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어떻게 다시 오셨어 그러면 보혜사 성령 똑같은 성령이에요 지금 이 초실절에 나오신 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왔죠 여러분한테 왔죠 그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우기 전에 뭐하고 있었는데 잤어요 잤어 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야 다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자고 어떤 사람은 60년 자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은 거야 겉으로는 돌아다니는데 속에서는 다 잠자고 있다 잠자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나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지 않아 그래서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영이 잠자는 자를 요제 깨웠어요 깨웠어 자 그러면 이 깨워서 바로 나를 성령으로 오셔서 죽어있는 내 영에 접속을 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성령 받은 거. 그래서 내가 이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을 주면은 잉태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육의 남자고 해서 다 여자. 그래서 바티야. 응. 여자고 이 여자의 바로 우리가 남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남자의 씨로 인하여서 잉태가 된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잉태가 됐어요. 또 잉태가 됐죠. 그럼 이것은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죠. 자, 잉태된 이제 요제로 인해서 내가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을 첫열매라고 해요. 첫열매. 세상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첫열매를 거두고 다음 거를 안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거를 거두는 게 목적이지. 이 다음 거를 거두기 위해서 첫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첫열매의 특징은 그 다음 거하고 똑같은 게 첫열매다. 처음과 나중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씨란 포도고 씨를 심었으면 첫열매가 이렇게 나왔으면 맨 끝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열매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나중 열매도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 첫 곡식 열매로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첫 열매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가 있습니까? 50일 동안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거가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 오순절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그 다음 열매가 됐지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다 차지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에루살렘 성에 보면은 장과 강과 호가 똑같은데 바로 거기에 이 수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만한 크기라고 하는 영의 세계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들어가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숫자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봄절기 한 다음에 이제 40일 아니죠?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가도 맥추절 이렇게 다는 오순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어디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내가 오순절을 향해서 갈 때 나도 다시 유월절, 무교절을 통하여서 오순절로 이렇게 돼서 예수님 같은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되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잉태된 거, 이거를 잉태가 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잉태가 됐으면 뱃속에서 열 달을 잘 이따 나와야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에서 성경에서는 아기를 낳은 것으로도 얘기해요. 아기를 낳았으면 이 아이가 잘 커서 다 컸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잉태되었으면은 열 달을 잘 있어야 되고 또 낳았다라고 했으면 이것이 다 커야 돼. 그런 게 신부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이제 이렇게 잉태가 요제로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깨워졌어. 이제 잉태가 되었어. 내 안에. 또는 내가 나아졌어. 뭐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깐난이도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바로 열 달로 치면 나아지든지 아니면 태어난 걸로 하면은 16살 정도까지 커지든지 또 그 다음에는 건축물로 얘기할 때면서 건축물. 새 에루살렘 성 같은 건축물로도 하나님이 얘기해서 그럴 때는 모퉁이 돌로 섰어. 그럼 모퉁이 돌만 예수님을 섰지만 이제 지어야지 그 집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창세기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요제로 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떨어졌다고.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나한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가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예요. 예수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천지 창조할 때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갔는데 보니까 빛이 필요해. 빛이 필요해. 그 다음에 또 밤이 필요해. 저녁이 되고 아침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이 쓴나무 고난을 우리가 이 정말 거친 돌이 아니고 디딤돌로 밟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세게도 더 센 고생도 고난도 주기도 하고 급한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가 점점 영적 성장하는 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섯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다섯 번 밤을 지나니까 말입니다.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커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나 또 신부 건축물이나 또 천지 창조 과정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부활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요,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세 가지 순서예요. 첫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가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40일 동안 실제 사셨어요, 여러분. 자, 첫 열매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재림 때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만 부활해요. 이거를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는 둘째 부활은 모든 것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께 붙은 자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붙었다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된 자, 신부가 된 자만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재림 때. 그래서 이때 재림 때. 그리고 셋째 때는 바로 세 번째의 부활은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이때가 전체 부활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 할 때의 통치, 권세, 능력은요. 사단의 것이지요.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함이나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멸하는 거예요. 권세, 능력, 그 통치 이런 것들을 다 멸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시 바친대.
이것이 천년왕국 끝날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한테 맡기셔서 예수님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희년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천년왕국 끝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 그게 이제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 그래서 천국이 일어나고 이제 그때부터 그야말로 영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이 세 번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이야. 두 번째 부활 우리의 목표야. 세 번째 부활은 우리가 무조건 다 일어나. 이때는 세 번째 부활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는 이 두 번째 지금 말하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다. 예수님 빼고는 첫째 부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여러분. 네. 이것이 예수 된 사람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 세 번째 하는 그 재림이 아닌 예수님이 천년왕국 다 끝날 때는 뭐 무조건 다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해 보니까요. 하여튼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다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 크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을 하죠. 심판의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명의 부활을 해. 근데 생명의 부활에서도 첫째 부활, 이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끝날 때 모든 영혼이 다 부활할 때 부활에서도 어쨌든 때도 뭐냐면 천차만별의 부활을 한다는 거야. 천차만별의 부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차만별의 부활. 우리가 다 다르게 부활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뛰어야 돼. 우리는 첫째 부활하도록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천차만별의 부활하도록 뛰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 이것은 영적인 얘기. 참으로 영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들리는 얘기예요. 그러나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오늘 초실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3데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 땅의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났다라는 게 끝났다. 네. 100% 끝났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 비록 겨자 씨발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내 안에 계신 요 성령은요,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능치 못한 일 자가 없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 시간에